잠깐만. 출입증 찾아서 어떻게 할 건데?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. 상관없다. 아, 잠깐만. 아니, 그 아까처럼 그 소란 피우면은 경비 아저씨가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사진 찍힐 수도 있고. 아, 잠깐만. 내가 비유를 해보자면 비유를 해볼게. 잠깐만. 어. 노예가 함부로 귀족을 만날 수가 없잖아? 근데 노예가 귀족 보고 막 이리 오느라! 막 난리를 쳐! 그럼 어떻게 되겠어? 노예와 귀족? 지금 나와 마왕의 신분 차이가 그리 크단 말이냐? 이 세계에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? 응? 마왕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신분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? 알려다오. 방송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아이돌로 어느 정도 성공하면 되는데. 됐는데? 네가 이렇게 정신을 놓을 정도로 힘들었다면 아이돌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. 걱정하지 말거라. 전혀 힘들지 않다. 내가 아이돌로 성공하면 정말 마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이냐? 아마도 뭐 음원 1위도 몇 번 하고 방송도 많이 타고 유명해지면. 그렇단 말이냐? 일단은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래. 난 길을 모른다. 데려다다오. 아. 뭐 하느냐? 앞장서거라.